너무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아이템이 너무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젠젠입니다 로하. 자 오늘은요 제가 드디어 마비닉이가 오랜만에 또 아마 다른 패치를 내놨죠. 폐품 담당 2차 업데이트인가요 이번이? 훅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열이 있네. 홈페이지 핀지비즈는 무엇이냐. 핀지비즈는 요정들이 좋아하는 신기한 구슬 핀펫에게 장착해주는 특별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핀지비즈 등급 그 일반 고급 최고급 나오고요. F랭크 이상일 때 F에 C랭크, B에서 8랭크, 7에서 4랭크, 4에서 1랭크겠죠? 아직 공개가 안 됐네요. 2월 20일이라고 한 달 뒤라고요? 아니 무슨 DLC를 이렇게 폐색에 특별한 힘을 넣고 싶다면 필수적인 스킬이다. 실패하면 이거 구슬이 없어진다. 강화하네요. 강화했다는. 자 피니 스킬 스킬이 뭐 6개 정도 나왔는데 플로라 쉴드가 뭔지 볼까요? 데미지를 흡수해주는 꽃잎 방패가 생긴 행성된다. 데미지를 흡수할 때마다 펫을 감싸고 있는 꽃잎이 사라진다. 약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디아블로에서 그 네크로맨서 본실드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이미 있잖아 마비노기? 반신화 스킬 그거 있잖아 이미? 그거 까마귀 뭐야 이클립스 피니 펀치. 자 주먹의 피니 힘이 있든 핀지 펀치 스킬. 마비노기 개발팀분들의 노력을 나는 별로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아. 이건 좀 별로다. 그래도 약간 유저로서의 피드백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펙트가 너무 구려요. 안 멋있어요. 푸싱 필드. 자 적들을 밀어낸다. 민드미 같은 느낌인데 방어할 때 좋겠네요. 네 아,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나도 효용성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윈드러쉬. 자 뭘까요? 일단 먼저 보자. 회오리 색깔이 너무 구려요. 회오리 색깔이 좀 간지나게 파란색이나 푸른색으로 하면 좀 약간 예쁠 텐데 이거 검은색 뭐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온 것도 아니고 하필 또 캐라우너스도 얘도 검은색이야. 펫 염색 색깔에 따라서 회오리 색깔 달라지면 어떨까요? 그거면 진짜 좀 약간 괜찮을 것 같다. 힐링 버블. 아 가서 치면은 애는 차오르는 거야. 요즘 패치가 저는 좀 불호예요. 저는 좀 약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풀링 필드. 자 끌어당기는 건데 아니 이거 올감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펫을 밀어주지? 뭔가 이상한데? 4개에서 그렇죠. 새로운 던전 바로 이거죠. 마그마의 북쪽 게아트를 건너면 도달할 수 있는 곳. 꼬 함께 탐험해보자. 던전 클리어 보상. 자 핀지비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금박 솔방울과 무료 수리 키트 나오고 이것도 재료 아이템은 뭐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은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 이런 거는 좋아. 자 뭐 돌아봐야겠지만 자 다음은 플로라. 플로아 저번에 나온 뒤로 정말 인기가 많았죠. 진짜 이뻐가지고. 근데 플로 의상 이뻐. 자 등나무 꽃 장식은 뭐에 쓰는지 모르겠고 의상 나오고요. 2월 20일날 이후 나오고 플로아의 춤. 아, 노래는 좋아. 필요한 물건 직접 만들어보자. 핀지 크래프트 레시피. 펫 특기를 강화하는 트릿 레시피가 있고요. 핀지비 스킬을 강화하는 봄봄 레시피가 있다. 뭔가 되게 많네요. 약간 그 느낌 같거든요. 뭉팀장님이 마비노기 이제 밀레시안들이 너무 거지같이 세니까 파워 인플레이션이다. 얘들 더 키우면 망한다 싶으니까 펫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것 같아요. 펫 쪽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뽑아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핀배 제작 레시피. 킬레만 펜핀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어우 카트 봐봐. 어우. 아 여기네요. 4개수의 이름의 공간이다. 펫과 함께한 상태일 때만 안개를 건너 살펴볼 수 있다. 펫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함께한 펫을 도주에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4개의 숲 자 하나 있고 미션 선택인 4개의 숲 하나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다른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보통 난이도 아마 또 어려운 것도 있나 보죠. 자 마그메 기아타를 넘어 몽환적인 분위기 숲을 넘어왔다. 근데 아기자기하고 좀 귀엽네요 얘가 좀 약간. 아 좀 안 보인다 야. 조그만 집도 있는데 동물의 집인가요 느낌이 약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근데 약간 좀 이런 건 좀 아쉬운데. 이거 이 네 칸 이외로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어? 아니 마비노기가 왜 이렇게 그래픽을 이렇게 이상하게 했지? 어? 뭔 일 요즘 뭔 일 있나? 이거 좀 심한데?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아이템이 너무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는? 이거 심지어 뒤에 있는 나무들 이거 2D 이거 뭐야 이게? 카판테 이거 세워놓고 이거
이거 안 보이겠어. 이거 안 보이겠어. 뭐야 이게. 별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저쪽이 너무 허허벌판이야. 자, 패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 여기서 패스와는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너구리가 되어보자. 자, 저희는 4개의 숲에다한 주민들이에요. 물을 주는 동안 흉폭한 동물들 혼쭐해주겠어요. 자, 미션 시작. 자, 뭐야. 자, 걔한테 이건 피해. 자, 슬라손이 일단 나오고요. 일단 디펜스 같은 느낌인데요. 못 지나가게. 뭐야. 얘는 왜 1밖에 안 되나. 총으로 한번 때려봅시다. 아, 얘 잘한데? 아, 패시해야 돼요. 아, 이런 건 패시해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아, 저런 건 패시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자, 끝난 것 같아요. 자, 들어볼까요? 다음 장소. 다음 장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턱판 조사해보자. 뭔데? 이거 뭔데? 자, 숲을 지내는 수호령들. 아니, 사막 망령들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이거? 수호령도 같이 이렇게 올려야 되네요. 아, 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수호령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 애들 뭐다? 재워줍시다. 재워주면서 잡기 쉽게. 아, 여기 10% 이상 차이나면 디버프. 오케이. 에, 손을 다음 장소 이동. 동물들 부셔 집에 있는 걸 건너겠죠. 늑대랑 캐피바라. 캐피바라도 공격할 수 있어? 근데 너, 이게 너무 고정관념 아니야 이거? 아니, 토끼도 나쁜 애일 수 있지. 아니, 죄책감에 몸을 못 움직이겠다고? 어이가 없네. 인프 착한 애야 나쁜 애야? 착한 애야 나쁜 애야? 겁나 고민된다. 아, 아니 인프가 왜 착한 애. 아니. 네, 오케이. 다음에 가볼까요? 자, 오케이. 이건 뭐죠? 불빛이 들어있는 반짝이는 곳을 쳐보자 라고 했는데 뭐지? 자, 인프도 잔뜩 나오고. 이런 건 패스 죽이고요. 뭐라고? 아, 이거 사라지기 전에 다 잡으라. 아, 자, 나가보고. 자, 시청자분들 좀 세 분만 도와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괴롭히지 말라고. 어, 나 이거 없었는데 뭐야. 어, 원래 이게 있었나? 없었는데? 겁나 잡고요. 누가 토끼를 잡았어? 누구야? 힘들게. 아, 힘들게 누가 잡아버렸어. 실수. 아니, 아르마닐로가. 아니, 아르마닐로가 아닌 늑대 잡으려고 컨트롤 눌렀는데. 자, 이게 문제지, 이거. 이거는 좀 두 명씩 퍼집시다. 차차차차차. 자, 잡아, 잡아, 잡아.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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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자, 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부들부들 직접 크게 싸움. 복수할 것임. 귀엽다. 귀여운데 별거 없네요. 그냥 잡아버리네요. 다음 거. 어, 플루어다. 좋았어요. 아, 내기를 신청하겠어요. 이긴 날 거긴 당신 귀여운 친구에게 특별한 힘을 줄 수 있는 선물을 드릴게요. 자, 플루어인데 왜 보스 몬스터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건지 불안한데. 아, 누가 치고 있어요? 치는 거야 이거? 패타고 치라고. 아, 패타고. 오케이. 다른 꽃봉에 숨어있는 것 같다. 이거 치면 되는 것 같고요. 아, 치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플루어가 다시 나타나. 이러면 싸우는 거고. 또 이렇게 숨네요. 깰 수가 없어요. 치면은 댕댕이가 알려주네요. 치면은 먼 곳에 있다. 먼 곳에 있다. 자, 먼 곳에 있다. 먼 곳이다. 나타났고요. 자, 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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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 이런 식으로. 아, 디버프 안 걸린다고요? 죽는 모션 따로 없고요. 그냥 얼굴 가리는 거네요. 이렇게. 이 부끄러워. 얼굴 좀 보자. 자, 이렇게 깼고요. 보상 한번 볼까요? 우려수의 루비, 금박 송방울, 마금의 꽃시럽. 비싼 건가? 자, 이제 나올까요? 노래는 좋다. 꽃시럽. 29,000원. 핀즈비즈 나오면은 100만이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그, 저, 새로운 던전 한번 4개의 숲 한번 돌아봤는데요. 아, 일단 좀 약간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4개의 숲 디자인은 별론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쁘긴 이뻐요. 나무도 있고 이뻐가지고 상관없는데. 근데 멀리서 좀 크게 보면 좀 약간 되게 허황이 휑하게 느껴져가지고 맵을 좀 크게 하든가 아니면 뒤편에 좀 아예 안 보이게 다 넣든가 아니면 진짜 전체 맵을 좀 작게 만들던가. 저는 솔직히 던전 디자인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싸우고 그런 거에서 약간 메리트는 없지만 약간 좀 약간 알쏭달쏭 재밌어요. 약간. 아, 플로어도 예쁘고. 근데 보상은 뭐 역시나 처음에 뭐 좋은 게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죠?
또 한 달 뒤에 이거 나오는데 엄청 기대가 되진 않아요. 약간 이전까지 해왔던 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너무 기대치를 너무 띄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베테랑 던전도 진짜 재밌을 것 같다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나온 거 보니까 진짜 별로지. 피통만 크지. 이것도 이렇게 업데이트 4개나 있어가지고 와 이렇게 4개나 있다고? 와 이거 엄청 많네 하고 프리 시즌에 이런 거 엄청 좋네 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펫을 갈아 넣는 거 시간 엄청나게 걸리는 거. 자 일단은 오늘 나온 새로운 스킬은 제가 따로 안 봤고요. 자 그거는 딱히 여러분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냅뒀고요. 저 랭크도 안 되고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유바 안녕.